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LA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진구 친구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댓글에 콘서트 영상을 추천해 주셨어요. 사랑이 이런 건가요? 콘서트 영상이 더 좋은데 하셔서 그 영상을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. 그래서 오늘은 보너스 차원에서 AS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사랑의 콜센터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? 와, 콘서트 버전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?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. 사랑의 콜센터의 그 사랑이 이런 건가요?는 제가 로또 당첨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콘서트의 버전은 로또를 두번 당첨된 느낌입니다. 그러니까 자신감과 그 여유가 보여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사랑의 콜센터는 아무래도 선배들도 앉아 계시고, 다른 패널들도 있고, 방송이다 보니, 뭔가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콘서트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나를 보러, 우리 팀들을 보러 왔기 때문에, 그 여유가 보입니다. 두번 당첨된 느낌이에요. 덤으로 주택복권까지 당첨된 것 같아요. 이첫 장면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. 첫 장면. 사랑이 이런 건가요? 가슴이 떨려오네요. 사랑이 이런 건가요? 가슴이 떨려오네요. 그죠? 콘서트의 그 사랑이 이런 건가요는 여유가 물씬 납니다. 이 자신감 봐요. 그죠?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이 많은 분들이 나름 소녀 시절에 오빠를 외치면서 다른 콘서트장에 앉아 계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. 세월이 지나서 엄마가 되고 엄마의 이름으로 살다 보니까 잊고 살았는데 그 예전에 그 소녀 감성을 다시 끄집어낸, 다시 그런 느낌을 끄집어낸 그런 가수이기에 여기까지 참석했겠죠? 많은 분들이 그런 게 보여요. 아무튼 오늘은 AS 차원에서 이두 영상을 비교해 드릴 테니까 재밌게 보시고요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 사랑이 이런 건가요? 가슴이 떨려오네요.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. 사랑이 이런 건가요? 가슴이 떨려오네요.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. 어쩌다 이렇게 멋진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난 행운의 남자인가 봐. 어쩌다 이렇게 멋진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난 행운의 남자인가 봐. 난 이제 하루하루가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.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어. 사랑이 이런 건가요?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. 사랑이 이런 건가요? 가슴이 떨려오네요. 나
아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. 난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.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어. 난 이제 하루하루가 행복해.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어. 사랑이 이런, 사랑이 이런 건가요? 가슴이 떨려오네요.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. 사랑이 이런 건가요? 가슴이 떨려오네요.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.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.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.